안녕하세요. 지금 이것이 며칠이 7월 3일? 말하세요. 야, 물어볼 때 말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수요일. 자, 새벽전 지금 육전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입산 국산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소금으로 소금만 해갖고 지금 제가 지금 소금하고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은 그 무게 짜갖고 상대로 먹고 말씀드리면 그 묻혀서 먹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냉동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젓 지금 저 작업하고, 보시면, 작업하고, 남은 국물입니다. 새우젓 국물이에요. 여기다가 소금을 또 추가로 넣어갖고, 뭐 물 타고,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거 받으시면은, 냉장 그 보관하시고, 그 뭐요? 뭐 찌개나, 뭐 이것저것 막 국밥 같은 거 뭐 요리하실 때, 국물로 저 조금씩 해갖고, 간해갖고 반찬하시면 됩니다. 김장한테 좀 넣으시고, 그 요리 양념으로 대충 알아서 조금씩 넣어서 잡수시면 돼요. 중화새우입니다. 이거 한 통에 지금 5kg 넘습니다. 국물이 위로 올라와야 돼. 냉장 보관하시고 그 김장이나 반찬 하실 때 갈아갖고 넣으셔도 되고 그대로 좀 맛보시고요. 자, 요것은 고등어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 특대 고등어예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마리씩 넣어갖고 제가 직접 저희가 냉동을 넣은 겁니다. 18.9kg 나와요. 남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있어요. 이러고 생겼고요. 좀 두들겨봐, 한 마리 제대로. 마리당 43cm 왔다갔다 합니다.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조림이나 소금 뿌려갖고 고소 드십시오. 고소 드릴 때는 약간 물 한번 뿌려갖고 구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에 싸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알비게 하루 안 꽃게입니다. 어저께 오후 8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데 이게 살짝 얼었습니다. 까볼게요. 이렇게 알이 가득 찼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금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안강망 어선이 잡은 바라족입니다. 나무 상자 포함해서 21kg에서 22kg 왔다 갔다 하는데 실량은 약 18kg에서 19kg, 20kg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 상자 마리수는 450마리에서 500마리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15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잠족입니다. 큰 게 아니고. 자, 이것이 표준으로는 개까지라고, 전라도 방언으로는 쪽대기라 합니다. 가세로 잘라불고, 꼬랑기처럼 자르고, 자르고, 쪽파지 낙하만지만 잘라갖고, 토막 잘게 썰어갖고 묻히면 되고, 삶을 때는 이대로 삶아 드시는데, 삶아갖고 드실 때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세로 잘라갖고, 껍데기만 좀 우두둑 떨어집니다. 황석어입니다. 대급박 띄어불고, 소금까지 약하게 하고 말렸거든요. 받으시면은 간장 좀 넣어갖고 조림을 드시면 맛있어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손질해갖고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서 굽거나 또 조림으로 드시면 돼요. 요것은 지금 보시면 55cm, 60cm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요것은 48cm, 50cm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크기 차이 있어요. 방건조 서대입니다. 손질해갖고 소금간 해서 말렸어요. 크기 차이 이렇게 있고요.
약한 불로 구워 드시고 또 무신어 갖고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가자미입니다. 한 상자 20짜리고 생물일 때 무게가 6.5에서 6.9kg인데 요것은 대가리를 잘라불고 소금간했어요. 그래갖고 말린 거예요. 받으시면 약한 불에서 구워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십시오. 참놈입니다. 그 횟감으로 판매했었어요. 마리당 3.5에서 4kg짜리였고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구워서 뭐 술안주로 반찬하시면 됩니다. 방건조 병어입니다. 제가 소금간으로 손질해갖고 잘 말렸어요.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십시오. 두 종류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것은 30cm 왔다 갔다 하죠. 29에서 32cm고요. 요것은 한 7cm 되겠죠. 26에서 28cm로 잡을게요.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되고, 제수용 반찬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참조기 중에서 가장 큰 한 상자에 75mm짜리입니다. 알이 차 있는데 약 70% 정도 차 있고요. 제가 소금간 해가지고 신경 써서 말렸습니다. 약한 불에서 구워서 드시면 돼요. 한 마리에 30cm 이상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마리 28에서 30cm. 그리고 또 25에서 27cm입니다. 요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 큰 씨알 아니에요. 씨알 자라요.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 자, 요것은 덕대입니다. 자, 세 마리 4.6. 4.1kg. 자, 이거 덕대, 그리고 병어, 큰 병어를 덕자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덕자가 아니고 덕대입니다. 붉은맥입니다. 15미 8.4kg. 17미 11.9. 20미 14.7, 14.5, 21미 10.6, 22미 10.3, 크기 차이 있어요. 31미 12.3, 33미 13.2kg입니다. 가한점입니다. 한 상자에 10미짜리에요. 6.6kg, 그리고 또 5.8kg, 그리고 5.6kg 그래요. 축상어입니다. 6.12kg, 8.1kg. 살짝 덮쳐갖고 회로 드시고 장칼 좀 많이 해갖고 말려서 맥주 안주 술 안주로 하셔도 돼요. 등태거입니다. 암치예요. 5.0, 6.1, 7kg대, 7kg대, 6kg대 그럽니다. 회나 초무침으로 또 말려갖고 찜으로 드십시오. 조림도 괜찮고요. 멸치 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유통 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